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로디지털역 사이, 두개다한 700m, 800m 뜨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하게 여기도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것 같고, 신축, 첫 입주는 아니고, 신축급? 1.5룸 정도 됩니다. 사실, 거실 넓은 1.5룸은 아니고요. 그래도, 분리형 원룸보다는 확실하게 큽니다. 옵션은 다 있고, TV는 옵션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일러실이겠죠, 아마. 조그만한, 예, 보일러실 창고로 이렇게 쓸수 있고, 옷장이 이렇게 한 칸, 지금 세입자분 옷이 있어서 열어보지 못할 것 같고, 옷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세 칸. 요거는 아마 옵션으로 예상이 됩니다. 빌트인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요분은 침대를 안 쓰시고 계신, 이렇게 이쪽으로 해도, 이렇게 해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침대를 둬도 될것 같아요. 창도 양창이고, 여기 싱크대도 아주 깔끔합니다. 위에 수납할 수 있는 싱크대 위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요. 화장실은 뭐 샤워 부스가 따로 있진 않지만 그래도 화장실에 창문 달려 있고 내부 깔끔하고 지금 사시는 분이 되게 깔끔하게 살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 주방 공간이 요거 냉장고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진으로 봐도 영상으로 봐도 사실 실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영상으로 찍으면 방이 더 작아 보이고 실제로 오신 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방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방이 작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문제인지 카메라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요거 들어가고 냉장고가 하나 더 냉장고가 세개반 정도는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세개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방처럼 쓰길 수는 없고 식탁 이나 이렇게 요번에 이제 행거를 여기다가 두셨네요. 그래서 짐이 많이 없으신 2명 정도도 살수 있을 것 같고요. 방에 옷장이 많으니까 아니 혼자 살기는 아주 딱 좋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사이즈. 물론 짐이 많은 분들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지금 전세로 나왔고 전세 1억 3천입니다. 세입자분하고 입주는 협의고요. 아마 1억 3천 중에서 아주 괜찮지 않나. 제가 최근에 1억 4천짜리, 뭐 5천짜리 계약을 했는데, 그것보단 사실 조금씩 작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1억, 요즘에 신축 원룸, 여기 방 하나 이렇게 빌트인 되는 요거만 가지고, 주방 따로 조그만하게 있는 게 1억 2천, 3천 이러거든요. 물론 여기 신축 첫 입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한요 정도, 이렇게 방으로 해가, 이 정도? 여기 이 정도 방으로 해서 한 1억 3천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 20만까지, 더 있으니까 왜냐면 전세가는 매년 올라요. 전세가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지금 1억 3천에 요 가격 이 정도 집이면 아주 괜찮습니다.